괜찮은데 네. 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직장을 그만두면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거라는 게 저는 문제예요. 아니요, 이분은 이거 관둬도 돈 많아요. 그러니까 윤선희 누나는 변호사 하겠죠. 근데 윤선희 누나의 남편도 돈 엄청 많아요. 여가부에서 일하는 윤선희 누나 빼고 그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할 거냐, 분명히 관계부처 어디로 흡수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그냥 GS25 같은 데 갔으면 좋겠거든요. 가서 담배 파는 데에서 주민등록증 꼭 확인하고. 그러니까 자기, 거기서 자기 소신 있게 소신껏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계부처로 갈까 가서 또 비슷한 짓을 또 할 테니까. 원래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다고 공무원들 스스로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여성가족부에서 했었던 거를 그대로 주장하는데 안 그래요. 공무원들은 색깔이 없어요. 그대로 스며듭니다. 어떤 조직에 가면 싹 스며들어요. 물이네요, 물. 그렇습니다. 어떤 컵에 담건. 네, 그렇게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폐지되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어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뻘짓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들조차도 짜증나는 거지. 셧다운제, 아청법, 술, 담배, 19금 노래하는 그 심의. 뭐 거기다가 지금 이런 거 성인 인증하는 거 유료. 뭐 하나 상식적인 게 없잖아. 셧다운제에서 그러면 셧다운제가 뭐였냐면 청소년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래요. 오. 야자를 시키지 마, 야자를! 아니 무슨 밤 11시까지 잡아주고 무슨 수면권을 보장한다고 셧다운제를 시켜. 그러면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라고. 그러면은 9시에 기상시키란 말이야. 10시부터 일교시 시작하고. 그러면 6시에 깨우는 엄마는 고소당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수면권을 한다고 셧다운제를. 자 지금 통계적으로 다 나와서 셧다운제를 해서 그러면은 그 게임들에 네. 예를 들면 서든어택 같은 경우에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려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서든어택에 셧다운제를 딱 했을 때 그 시간대에 왜 접속이 뚜뚜 떨어져? 안 떨어져. 통계가 다 나와요. 그리고 게임사들조차도 별로 지장 없을 거다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게이머들은 다 지장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다고. 얘네들만 이거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회 집회 같은 것도 솔직히 남자분들이 나가는 것도 좋지만 여자들이 나가는 게 그게 더 의미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조만간 여성가족부가 그냥 유지가 된다면 아침 6시에 딸을 깨워서 학교를 보낸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그 중앙지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뉴스에서 볼 수 있겠네요. 아 제가 깨우려고 깨운 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뭔가 셧다운제를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럼 뭐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노래를 다 19금으로 다 심의를 걸어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되게 모양이 빠진 게 뭐였죠? 싸이가 이제 강남스타일로 막 뜨니까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노래 뮤직비디오가 막 뜨는데 그게 19금으로 걸려있는 거예요. 그거를 풀어달라고 막 청을 해서 은근슬 풀어줬어. 뭐냐고, right now. 아. 아. 180. 어. right now가 뭐 때문에 19금이었어? 뭐, 19금은 이유도 완전 말도 안 돼. 그, 아. 저것도 문제 있지 않았어요? 그, 젠틀맨에서, 젠틀맨이 아니고 그, 강남 스타일에서 꽃갈권 찬 거. 그거 가지고 뭐 사회 질서를 네. 그래서 KBS인가는 뮤직비디오 못 나왔죠? 아니 사회 질서가 그러면 우리 뭐 사랑과 전쟁을 틀지 마! OECD 국가 중에 뭐 남자 여성 뭐 수익이 어쩌고 하면서 미국의 잭캐스 무비는 어떻게 할 건데 사랑과 전쟁을 하지 말라고. 사랑과 전쟁을 질서가 막 그렇게 막 오로라 공주 틀지 말라고. 다 죽나? 아유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뭐가 그렇게 사회에 뭐 반하고 악영향을 미치고 뭐 아유 정서에 어떻고 뭐 그러니까 제게서는 어떻게 할 건데 미국 잘만 돌아가잖아. 뭐 잘 사는 거는 미국 참고하자 그러면 OECD 국가 참고하자 그러고 애들이 뭐 이거 할 땐 저거고 이상해요. 그 라인나우가 19금 된 이유도 뭐였더라? 비속어가 아니라 뭘 어디를 뭐 뛰어내리고 뭐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차에서 뛰는 것 때문에 아니 가사에 네. 무슨 욕설도 하지. 아 63빌딩 위로
63 빌딩을 막 뛰고 뭐 이런다고 그거를 19금 걸어 오는 거야. 청소년 역시 따라할지도 모른다. 사랑과 전쟁 치지 말라고 병신들아. 에휴, 사랑과 전쟁 보고 청소년들이 사랑과 전쟁들 보고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나도 자식을 많이 만들어야지 여기저기 꼭 내 남동생의 와이프랑 어떻게 엮어봐야지. 오로라 공주 이런 거 만들지 말고 나도 자식을 내 형이 병원에 섞어야지. 우리 형이 혹시 엄마가 다른 거 아닐까 뭐 이런 거 상상하게 하지 말라고. 아유 씨. 정말 이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소설 쓰는 게 나은 거 같은데. 할 일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월급은 받으니 뭔가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여기 낙겜 해서 무급 3개월 하고 저기 방송 시키죠. 진짜 숙소에서 재워줄게. 노답이라고. 이제는 할 일이 없다는 증거예요 이게. 그 비대한 조직이 할 일이 없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걔네들 해서 그냥 놀고 놀다가 야, 이 타이밍에는 뭐 하나 정책 하나 내야 돼. 안 그럼 우리 부서 없어져. 맞아. 뭔가 하나 수면에 보일 거는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어그로 제일 많이 끌릴 거로 하나 생각해봐. 아니 그렇지 않아. 나름대로 기획팀이 있는 거 아니야? 기획팀. 나름대로 생각한 거야. 나름대로 생각한 정책이 셧다운제고, 셧다운제 누군가 아이들 냈을 거 아니야. 회의를 하고 있어. 야, 게임 마약 같지 않냐? 그러니까 게임 중독이 심각한데 그 중에 이러면 이제 아 우리 아들도 게임 때문에 죽겠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 그럼 게임을 못하게 하자. 가족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좋아요. 이유는 막 갖다 붙이는 거고. 이유를 뭘로 할까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겠지. 우리 애들 게임하는, 우리 애 중에 한 명이 게임하느라 잠을 안 잔다고. 옛날에 그래. 리니지에다 죽은 애도 있지 않아? 막 이러면서 잠을 재워야 되겠네. 몇 시로 할까요? 드라마 봐야 되니까 10시로. 그래서 나오는 거야 정책이. 진짜 병신 같죠. 그런 걸 할 때는 그러면 전문가들 집단들이 다 있잖아. 네. 그러면 그쪽하고도 상의를 해서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청소년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청소년을 생각해서 나오는 그 법안들이 다 뭐냐면 훈장 선생님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네들 니들이 뭘 알아? 시키는 대로 해. 밤에 자. 게임하지 말고 공부는 해도 괜찮아. 게임을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노래 술 담배 들어가? 들으면 안 돼. 나쁜 거니까. 그럼 뭐하고 살아요? 니는 하얀 옷 입고 하얀 옷 입고 하얀 속옷에 하얀 외투에 하얀 것만 생각해. 니는 아름답게 순수하게 숨만 쉬어. 그래? 그리고 나는 비리로 해먹을까 다 해먹는 거야. 그리고 잡혀 들어가고 애들한테는 너희들은 술 담배 이런 거 하면 안 돼. 안 돼. 나는 기방 갈 거니까 니네들이나 하지 마. 그래 놓고 난 기생집 갈 거야. 난교 파티 이런 거 하잖아. 켜만? 아 진짜 더러워서 진짜. 우리가 더러운 게 아니야. 이거 입을 말하고 있는 이 주제를 몸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러운 거지. 정치인들. 그래 놓고 그랩하고 외국 나가가지고 블리츠 크랙. 아유 진짜 그랩에 윤창준이었네. 윤창준. 네. 소방관 영업이 있어요. 아 이거 네 사진 자료 있습니다. 네 이거 사실 저도 이런 거 오거든요. 저 옛날에 가게 할 때. 아 그래요? 네. 진짜로 보셨어요? 네. 이거는 아 이거는 근데 나는 소방관 인척하는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 이거는 보니까 네. PC방 다중 이런 PC방 같은 다중 이용업소를 돌아다니면서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구걸하고 다닌다. 보호 내파놓은 거 아니야. 자기가 느낀 언론의 취재를 바랍니다. 이렇게 SNS에 올렸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아봤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라는 게 그 새로 도입되나 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있을걸요? 있는데 네. 그게 원래 있던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불이 나면 그 업주만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 다중이용시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그거에서 피해를 입은 손님까지 손님의 그 피해 보상까지 해주는 그런 좀 다른 건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걸 의무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번 달 22일까지가 의무 가입 기간이고 그 다음에 계도 기간이래요. 그러니까 결국 소방관들한테 네. 이거를 더 많이 알려라 해가지고 이걸 시키는구나. 네네. 그래서 그 뭐 이번 달 8월 22일까지 계도 기간 끝나면 30일 이하에 하면은 이제 30만 원 벌금
60일 이하면 60만원, 90일 이하면 90만원, 90일 초과하면 2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있다. 너네 이거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문다. 근데, 이제, 일반 휴게음식점, 이런 거는 이제 좀 빼주고, 2015년 8월까지 유예 대상이고, 근데 가입률이 되게 낮대요. 20%도 안 되는. 그래서, 이거 일단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왜 소방관들이 하냐고. 누가 시킨 거죠? 밀어내기에서 나온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 뭐 그런 건데, 아 제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검찰, 경찰, 소방관 이런 공무원들은 지금의 연봉의 몇 배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항상. 그 대신에 검찰과 경찰은 많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되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면은 조건이 좋으면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겠죠? 네. 그 대신에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을 내려서 못하게 막고 그렇게 해서 대우를 해주고 존경받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방관도 마찬가지고 가장 공무원들 중에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가장 불만 없는 공무원은 소방관들이에요. 네. 생명 내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인터뷰 한 거 중에 일손이 부족해서 현장 소방관들이 일부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조 활동에 있는 사람을 분란돼 있는 사람 가서 오늘 2시부터 3시까지 구조 활동이 있을 예정이니 대기하세요 이러나?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터지는 건데. 분란돼 가서 물 뿌리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영업해야 되니까 일로 와.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소방관들 놀면 놀게 둬야 돼요. 그럼 대기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패턴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소방관들 같은 경우 진짜 사명감 없으면 일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관들 보면은 자신들의 처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은 열악하지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우리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혜택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참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대. 그리고 자기가 어떤 보람, 사명감. 근데 분명히 자신들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맞아요. 힘든 건 맞고 돈도 되게 짜요. 그렇죠. 많이 안 줘요? 네. 이런데 전화해가지고 어? 도지사 김문수라고 헛소리나 찍찍하고. 김문수입니다. 이름 누구냐고. 아무튼 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로 저는 검찰, 경찰, 소방관. 이 셋은 이 세 개의 직종은 네. 지금의 연봉의 몇 배를 주고 네. 비리를 하지 못하게 본인들도 자부심을 느끼고 자존심 딱 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근데 네. 사실 그게 있어요. 이게 수직이 있고 여기 이쪽으로 하면 되나? 이렇게 월급 급여체가 이렇게 역 피라미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 돈을 더 주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요. 100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상류층이 더 많이 받고 밑에는 받는 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닐 거라는 거죠. 아 이해했어요.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더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세금을 더 걷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 근데 뭐하러 세금을 더 걷어요? 여가부 없애면 돼요. 근데 이거 없앤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소방관들의 인력도 더 늘리고 경찰들의 인력도 더 늘리고 검찰들의 인력도 더 늘리고 대우도 훨씬 좋게 해주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보다 더 주고 아예 이렇게 해서 사회 최고의 엘리트라는 거를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온 국민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엘리트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고학력자들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아니고도 내가 사회에 우리가 사는 그 사회 공동체에 이바지하는 마음가짐으로도 엘리트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사실 소방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냥 생명 걸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명감 없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방관이고 저는 선생님도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명감 없는 선생님들이 거의 그냥 직업처럼 다니면서 학생들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고 네. 학생들이 손가락질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고 네. 근데
저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 안 듣는 중학생도 선생님이라 생각해봐. 매일 중2병 환자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데 정신병 걸려요. 걸려 계시는 분도 꽤 있죠. 인천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뭔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벽에 부딪히면서도. 네.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지 돼요. 네. 똑같은 말 또 하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소방관 포함해서 좀 공부를 못했을지언정, 집이 잘 살지 않을지언정, 사회 엘리트라고 인정해주고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저는 이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는 소방관들의 연봉이 세요. 근데 소방관은 머리만 좋다고 될 수 있는, 연봉이 세면은 일단은 경쟁률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시험도 잘 봐야 되고 육체적인 시험도 봐야 되잖아요. 그것도 잘 봐야 되니까 진짜 엘리트들은 소방관에 다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검사보다 공부 잘하는 소방관. 머리와 몸이 다 되는. 검사는 몸은 안 되고 머리만 되는 사람들 가는 거고. 그 둘이 싸우면 소방관이 이기겠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그렇게 좀 공무원 중에 정말 존경받아야 되는 공무원들은 저는 확실하게 무슨 대기업 이런 급여만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 대신에 약간 얘기했는데 비리나 이런 걸 했을 때는 정말 뭐 그냥 인생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완전히. 그리고 소방관은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소방관 하면 국립묘지에 묻히나요? 그러 공무원이면은 국립묘지까지는 모르겠네. 그까지 하다가 화재 진압을 하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하지 않나요? 그 잘 모르겠. 저희 나라에 대해서 저희 잘 모르겠는데 그 미국은 한 1년, 그러니까 한 순간이라도 1년이라도 군대에 몸을 담았으면 언제 죽어도 늙어서 죽어도 그 사람과 그 사람 와이프는 국립묘지에 그거는 몇 자리를 줘요. 그러니까 한 동네가 다 묘지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남구보다 큰 그만큼이다. 이제 차 타고 그 안에 찾아야 되는 그런 데가 있는데 국립묘지를 그렇게 해놨더라고. 그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가면, 그러니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죽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국립묘지에 그렇게 줄 땅이 없어요 지금. 그렇구나. 포화상태. 땅이 없어. 미국은 땅이 넓잖아. 그렇죠. 여가부 누나들이 다 알 것 같아요. 빈 땅 같은 거.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은 묘지를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1층, 2층, 3층으로. 고층으로. 땅이 좁아가지고. 고층으로 지어야 돼요. 괜찮은 생각인데. 근데 시골 가면 있어요, 땅. 근데 그래서 지금은 다 화장들을 하잖아요. 시골 가면 있잖아요. 묘지가. 납골당 네. 이렇게 아파트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네. 납골로 하는 거죠. 우리는. 납골로. 간지는 안 나네요. 땅이 좁잖아. 너무 좁네요. 좁아. 유제품 가격 상승. 네. 팅. 우유가 올랐어요. 근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원유가 올라서 올렸다는데 원유는 얼마 안 올랐대? 네. 이거 만약에 원유 내리면 우유값 안 내려? 절대 안 내려요. 아, 우리도 파일당 다운로드 값을 올려야 되나? 우유가 올랐으니까 올려야죠. 그러니까 우유값도 올랐는데 우리 나림이랑 지훈이 우유 먹여야 되는데. 영안이 깊네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우유를 먹을 키가 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아요. 10%만 올리죠. 여기 그 보니까 그 서울 우유께 2,300원에서 2,550원, 250원씩 평균 올랐는데 우리도 500원에서 550원을 올리면 충전은 500원씩 되는 거예요. 550원짜리 받으려면 1,000원을 충전해야 되는 거죠. 1,000원짜리 받으려면 1,100원이 필요하니까 1,500원을 충전해야 되고. 아,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경쟁 자본주의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미 다 결론이 났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 에 의해서 가격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자본주의가 거대해지면서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이 다 입증이 돼서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판타지에서나 일어나거나 수요와 공급에 그래도 있긴 돼 있죠. 중고 거래나 이런 것들. 개개인의 거래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돼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우유값이라든지 큰 덩어리에 있는 대기업 뭐 자동차 가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를 이미 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수요와 공급 법칙보다 더 강한 게 있어서 그래요. 대통령이랑 얼마나 친하냐. 그거까지 걱정이 돼요. 그거까지 넘어간 거고. 뭐냐면 수요와 공급 법칙을 무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라는 게 생긴 거고, 인간의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결합하면서 자연스럽게 담합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성유류가 올리면 메일 유업 이런 데는 다 올라가는 거야. 1위 기업이 담합을 하지 않아도 이럴 때는 마음이 아주 잘 통해요. 그래도 성유류가 올린다는데 얼마 올린지 봐. 저쪽에도 200 올려. 그럼 우리 180원만 올리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서울 올리기 전에 서울유 회장이랑 메일유 회장 같은 경우에 애초에 우유사 회장들끼리는 좀 친하게 지내지 않을까요? 알겠죠. 맞죠. 그러면서 이제 룸 같은 데서 야 니네 얼마 올릴 거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룸한테 마담 신선한 우유 좀 갖고 와. 17년산 우유 갖고 와. 우리 250원씩 올리자. 아 형님 먼저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한 일주일 있다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담합이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담합을 안 하고도 자연스럽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한쪽이 먼저 올려? 그러면 얘도 따라 올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는 제일 민감한 게 물가가, 사실 모든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이 제일 민감한데, 누구를 제일 먼저 잡냐면 농심을 잡아요. 응? 왜요? 라면값 못 올리게.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라면이 상징적이에요? 라면 하면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농심을 두드려 잡습니다. 올리지 마. 왜냐면 농심이 안 올리면 다른 데는 안 올려요. 못 올리죠. 경쟁이 안 되니까. 농심한테도 지금 비슷한 가격에서도 지는데. 농심 하나만 딱 잡으면은 물가가, 라면은 묶을 수 있어요. 우유를 잡으려면 서울우유를 잡으면 돼요. 서울우유를 잡으면 돼. 이렇게 딱 하면은 다른 애들이 못 올린단 말이에요. 서울우유가 올렸죠? 매일우유가 올린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남양이 지금 눈치를 엄청 보고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올려야 되는데 지금 올리면 안 되는데. 맞네. 이미지 회복하려고 조금 더 기다릴까 말까 뭐 이런. 남양은 거. 지금 미칠 거야. 그럼 우리 100원만 올릴까? 이러고 있겠네. 그래, 다른 데는 250원 올렸어. 100원만. 왜냐면 남양이 이제 TV 광고 하더라고. 아, 누가 찍었어요? 아니, 찍은 거 모델 없이 회초리를 붓으로, 먹으로 이렇게 되게 멋있게 회초리 같은 걸 딱 그리더니, 매도 먼저 맞은 만큼, 뭐, 무슨, 거기서, 매에서 꽃이 탁 비면서, 뭐, 변화하겠습니다. 상생하겠습니다. 이렇게 라면 이렇게 써놨는데, 왜 이렇게 꼴배기가 싫으냐. 그걸 보는데 꼴배기가 싫은 거야. 회초리도 뭐 먼저 맞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아, 그래서, 남양이 어쨌든 지금 눈치를 엄청 보고 있는데, 우유를 지금 올렸으니, 남양, 얘네 회사의 어떤 그런 분위기상. 그렇죠. 올리기가 좀. 아. 지금 언제 올려야 되나, 얼마 올려야 되나에 대해서, 그, 맨 윗선 말고, 그 약간 밑에 선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겠네요. 리서칭 해라. 아니요? 조지고 있겠지. 남양은, 남양 유업의 주식을 보면 굉장히 비싸요. 얘네는 부채가 제로인 회사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정도 규모의 회사가 부채가 제로라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게 맞거든요. 근데 남양은 그렇게 해서, 저는 대단한 어떤 되게 경영을 잘하고 경영 철학이 뛰어난 CEO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을한테 다 믿어 떠긴 거야. 다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라 재무제표를 보면 너무 멋있거든. 이렇게 딱 보면, 와, 이게 이렇게, 이런 회사가 있어? 주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규모의 회사가. 근데 그 뚜껑 열어보니까, 밑에 대리점주나 이런 데들한테, 다 전가해서, 회사가 떠안아야 될 거를 다 얘네들이 떠안으니, 자기는 깨끗하지. 그쵸. 그렇게 된 거였죠. 근데 지금, 채소랑 과일 같은 거, 이제 좀, 뭔가, 생필품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거가 다 올라 있잖아요, 이미. 그래서 우유값이 오르면 그 말씀하셨던 소비자 물가 상승에 꽤 영향이 있을 거다. 뭐 나이스 게임 TV 정액제는 올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원만 올릴까요? 지금 바로 결제해 주십시오. 지금 올리지 않아요, 저희는. 올리지 않는데 왜?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의 안정을 위해서 저희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까지 올리면 너무 물가 상승률에 너무 큰 영향을 미쳐요. 아, 힘들어. 대한민국 힘들어. 경제에. 네.
해가 되는 짓을 저희가 하면 안 되죠. 저희가 대한민국 경제의 핵을 핵에 있기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홀 사장님의 결단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리면 남양도 올릴 거 아니에요. 그 꼴은 못 보지. 예. 저희가 그 안 올리면 남양이 못 올릴 수 있어요. 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2부에서는 사실은 저도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일단 지금은 가장 핫한 게 국정원 국정감사예요. 네, 그렇죠. 국정원 국정감사랑 박근혜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자마자 단행한 인사조치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습니다. 와, 그거는 얘기... 저도 예, 그동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나름 후한 점수를 주고 있었는데 방송마다 그래도 지금은 잘하고 있다 마음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 했는데 우려했었던 일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부에서는 국정원 국정감사 이야기랑 이번에 단행된 인사에 대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과 여당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오겠습니다.